컨트롤 타워 부재, 무능 인증한 경계 경고 오발령 사태, 대통령이 사죄하십시오. 앞뒤 설명 없는 경계 경고와 오발령 통보까지 무능 그 자체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경계 경고를 발령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었다고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한다고 낙하 지점까지 사전에 지목해 모두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6시 41분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행안부는 7시 3분 오발령을 안내했습니다. 다시 7시 25분 서울시는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도대체 경계 경보는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행안부는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없다, 서울시는 수방사에서 요청했다 등 진상규명과 사과 전에 책임 전가부터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실제 비상사태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6시 32분 경계 경고를 9분이나 지난 뒤 41분에 알림 문자로 발송했고 문자만 보냈을 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험과 불안에 몰아넣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걸 여실히 느낀 아침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 안보 시스템이야말로 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십시오. 동북아 긴장 고조에 앞장서며 힘에 의한 평화를 외쳐대던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이토록 무능하다니 헛웃음이 나옵니다. 오발령 사태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국민 불안을 조성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빌미로 공포 정치를 펼치는 것이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